프리지아로 4인치 한번 해볼까요? 성질 같아서는 프로 쉐리고 싶네요.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왔다 왔다 왔다. 저기서 TV. 아침부터 뭘 한다고 날 부르는겨? 아, 못 들으셨어. 오늘 공무원 체험하기로 하셨는데. 참, 별것도 다 쓰네. 월급은 주나? 내 거 공무원으로 쳐줄 거요? 일단 그래도 난 5급 정도는 하고 싶은데. 5급이면 뭐 급이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뭔 일을 시킬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간 뭐, 이거 청와대보다 더 멋있구먼. 여기에 청와대, 어, 여기, 이건 더 멋있게 해놨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내가 할 얘기를 여기다 다 써놨구먼. 예, 대한민국의 중심이 여기다. 공무원, 응. 생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슨 공무원 생활이지요. 난 농사 짓는 놈인데 뭐. 근데 구급이나 뭐 이런 거는 해도 쉽지 않고 그런 거 한, 적어도 아니 근데 누가 나를 일 시키는 분이 계신다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요? 민칭 공무원이라고 사기 입고 계신데 아마 앉아 계실 거예요. 그분 찾아가시면 그분이 일 주실 거예요. 민친? 민친이 아니라 민친. 민친. 민친이 아니라 민친. 민친? 민친. 민친이 아니라 민친. 아, 민친? 이름이 민친이요? 캐릭터 부캐. 아. 부캐 아니라 너무 부캐? 아 이거 이 저기. 결혼식 할 때 던지는 민친 공무원인가 미친 공무원인가 어디 있는겨? 어? 그 사람 아니요? 해바라기 아시나요? 아유. 그럼 미친 공무원이 맞아요? 아름다운 미에서 미친 공무원도 많고 민친 공무원의 도청 스타예요. 아 그리고? 일을 이걸 쓰고 일을 해야 되나? 이걸 써야 기운이 팍팍 해야지. 받아서 가서 부딪히지. 일단 뭐 여기 도착까지 왔으니까 도지사 양반한테 일단 일을 해보시고 도지사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일단 도지사를 먼저 만나야 일이 되는 거지. 여기가 1층 로비예요. 근데 1층은 난 별 관심 없고 5층을 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마를 타고 가는 줄 알았더니 엘리베이터. 아니 그 요즘에는 저기 4차원 시대잖아요. 이사님 보시다 우리 몇 층 가야 되냐? 저출산 보건복지실? 저출산 보건청체가 어때요? 이장님 보니까 체력도 좋으시고 빵빵하니 힘드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미 지났어 나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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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이장님이세요? 예. 나 그까이 거 장이장이. 오늘 네. 일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자꾸 지사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오 지사님을 네. 뵐 수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지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도지사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아, 거기 지금 국무총리하고 회의 중이시라 지금 안 계시네. 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지사님. 근데 여기 뵈러 왔다가 못 뵙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계시오. 어디로 가야 되죠? 얼른 가셔야 돼요. 식량원일까? 식량원일까? 꽃을 드는 게 아니고 이제 꽃을 먹는구만. 그래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오늘 일 좀 예. 많이 하신다고 힘드신 분으로 제가 모셔왔는데 오늘 뭐 일이시요? 아 우선 꽃 여기 있는데 꽃을 쏘시는데? 이 꽃보다는 이 꽃이 훨씬 향기롭고 좋네요. 아 그럼 저한테 아유, 아유 이장님 역시 짱이에요. 내가 드릴게. 그래. 오늘 하실 일은 화사하게 해서 화해 방면에서 예.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하여간 뭐 네, 짧게 말씀해 시켜만 주세요. 줘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빨리 시켜만 줘요. 예. 또 이따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저기 화해 누구한테 주고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저기 하여간 나 장이장이요. 화장실
우리 이장님 뭐 봐봐 뭐 힘도 많이 쓰게 생겼으니까 아니, 뭐든지 시켜만 줘 일을 빡 쓴 일을 시키고 그까지 대충 하시지 말고 말만 대충이지 꼼꼼하기가 겁나게 꼼꼼하다 오늘이 화화데이라고 아시나요? 아 화요일날 화요일 꽃을 소비한다는 날이다 예, 예. 화훼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소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의장님께서 홍보대사 역할을 좀 이렇게 소비를 어떻게 하면 잘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이야 아주 잔뜩 팔 아주 싹싹 팔리게 만들게 농식품 유통가로 저희는 식량 어획가고요 지금 같이 가실 곳은 농식품 유통가 저희 가셔가지고 농장 담당자라서 농가랑 입점을 방법 같은 거 배우시고 그래서 한 달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장님 한 달에 금방 하지 그까니까 뭐 뭘 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팔 걸 뭘 좀 줘요 아무래도 저희가 농사랑 네. 농사랑 입점에 있는 화훼농가에 오늘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또 여기서 딴 데로 가야 돼요? 농가로 이제. 아 농가로. 차를 타고 가시면 이동하시면. 걸어서 가요 지금 하면. 내일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일 좀 많이 쓴 걸로 좀 시켜줘요. 꽃이 토리긴 한데 다 해가지고. 아 처음에 잘라야 된다. 네. 그러면 자르는 거야? 시켜요. 아무렇게 자르면 통값 내놓고 가야 되고 잘 자르면 통값을 드려요. 잘못 자르면 그 꽃은 사가야 되는 거죠? 아 사가도 상품도 아이고 이거 야 차, 처음 작업하는 거 보네 그럼? 뭐 아래까지 자르면 안 돼요. 아 거기 위에까지만. 네. 아 요거 뻗어 나온대? 네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자라면 아, 잘려야 되고. 자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잘라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 버렸잖아요. 오늘 손가락 다 틀렸어. 큰일 났네. 요거 한번 내가 잘라볼게. 네. 여기란 말이지, 여기에서. 그렇죠. 그렇게 잘려야 돼. 알았어. 이제 그렇게 잘려야 돼. 거 요거. 이제는 알았어. 나는 잘라봐. 잘 잘라요? 이렇게. 근데 또 잘못 잘랐어. 그거 봐. 아, 잘해야지. 하나를 잘못 잘랐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잘랐어. 아니 근데 내가 네. 인터넷 이렇게 네. 보니까 말이 농사랑이라는 게 있던데 도청에서 네.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농가들이 찾아가서 네. 소비자들한테 이제 직거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사시는 분들도 아니 이거 근데 농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직거래를 연결해 주시는 거고 아, 그래요? 저희 사이트 입점을 해서 어떻게가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전화번호랑 계하시면은 아~ 직거래 개념이고요 저희 이제 농사랑 입점하셔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인터넷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저희가 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아, 그걸 잘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10개씩 묶어서 네. 이거를 5단을 합해서 밑으로 또 묶고 네. 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다고. 아, 왼손으로 네. 딱 잡고서 10개 하면 10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안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요? 해봐요. 처음부터 자라난 사람이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돼? 이상하다. 아 아닌가 봐요. 이렇게만 들어가세요? 오케이. 이렇게만 들어가세요? 오케이. 신용은 했네. 대표님, 나 이거 후리지아 포장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사행시나 한번 해보지요? 운을 띄워주시오. 얼마나 잘하시나 실력을 한번 봐야 되겠네. 성질 같아서는 풀어 씨내고 싶네요. 아, 먼저 나가야 되는 거아 그러니까. 사형치가 아닌데. 이거 후려 씨내고 싶어요. 리. 이장질은, 이장질은 해 먹어도 이거 후리지야. 포장은 못 해 것이오. 지겹게 이거 말 안 듣는 거면 이거 후리지야 이거. 아. 막걸리 먹을 때가 그립습니다. 이거 후리지야 못 해가지고. 그걸 나쁨 안 하시오. 이거 진짜 못 해갔네. 진짜 힘드는 게 많네요. 이것도 그냥 무슨 막 힘들어서 일하는 것보다
이 화훼 농가에는 일단 기술이 필요하고 뭐 그런 모든 게 뭐 포장 단계나 모든 것이 이 꽃은 또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뤄야 되고 자주 좀 불러줘요. 이래로 당기게. 그래 가끔 난 시간만 있으면 같이 따라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불러줘요. 불러주고. 근데 내가 5급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9급도 안 되겠지. 이거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이거 뭐 배우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뭔거리.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대표님 다음에 또 불러줘요. 대표님 아 못 된다고 요번에